안녕하세요, 감옥조사입니다. 오늘의 SCP 실험은요, 바로 096 부끄럼쟁이를 마인크래프트에서 TNT에 가두고 터뜨리게 된다면 096은 과연 죽을까, 죽지 않을까에 대한 실험입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. 네, 이렇게 TNT 실험을 할 실험실이 만들어졌어요. 올라가 볼까요, 한번? 네, 이렇게 베드락으로 TNT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. 그럼 일단 이 안에 096을 소환해야겠죠? 네, 이렇게 096이 소환이 됐습니다. 역시 096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. 그러면 이제 096을 한번 TNT에 가둬야겠죠? TNT를 쭉 깔아줄게요. 네, 이렇게 TNT를 다 깔았습니다. 그러면 이 안에 갇혀있는 096은 과연 이 많은 TNT를 터뜨리게 된다면 무적의 096이 죽게 될 것인가? 아니면 096답게 살아남을 것인가? 한번 제가 터뜨려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과연? 우와. 과연? 뭐라? 이게 무슨 일이죠? 공고육이? 없어졌습니다. 이게 096이 어떻게 된 거죠? 096이 죽은 건가?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실험을 더 해보겠습니다. 과연?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. 2차 실험 결과 이번에는 096이 죽지 않았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, 그럼 마지막 3차 실험 한 번 더 해볼게요. 과연 3차 실험 결과는? 이번에도 096은 살아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실험 때 096이 죽게 된 이유는 뭘까요? 저도 참 궁금하네요. 궁금한데 저의 이 실험 공간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돼서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. 실험 결과 096은 TNT의 폭발로 죽일 수 없다.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